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저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고아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항상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연약하고 어리석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루도 올바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더욱더 주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항상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대로 이끌어 주시고 올바로 행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전국 각 지역에서 많은 집회들이 있습니다. 대전교회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이완 목사님, 필리핀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홍정현 목사님, 강서교구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서두성 목사님, 충주교회에서 또 양상용 전사님, 서부교회에서 임재춘 전사님, 또한 수화반 전도집회 김종천 전사님, 교회당 소집회 배현기 전사님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들, 전사님들의 그 입술과 그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고 또한 듣는 분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번 주간에도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가운데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것 있으면은 깨닫고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주님 앞에 합당하고 온전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시종을 오직 주 성령께 의탁드리고 또한 주님께서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레위기 11장을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1장 1절에서 28절까지를 같이 크게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육지 모든 짐승 중 너희의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짐승 중 무릇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이러하니 약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 너희의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무릇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것 중에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무릇 물에서 동하는 것과 무릇 물에서 사는 것 곧 무릇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을 가증히 여기라. 수중 생물의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에게 가증 아니라.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 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어흥과 매와 매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다우마스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노자와 부엉이와 따오기와 당아와 오름과 학과 황새 종류와 대승과 박쥐니라.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에게 가증하되 오직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띠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띠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종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에게 가증 아니라 이런 이유는 너희를 부정케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죽음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무릇 그 죽음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무릇 굽이 갈라진 족발이 아닌 것이나 생임질 아니하는 것의 죽음은 다 내게 부정하니 만지는 자는 부정할 것이요 내 발 부정하니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것들이 내게 부정하리라. 예. 반갑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대전교회 전도집회로 가셨고 또 목사님들, 전사님들께서 각각 전국 여러 곳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관계로 제가 올라왔습니다. 이 자리에 올라오게 되면 항상 모든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떨렸고 떨리고 또 부담스러운 그런 자리입니다. 나름대로 이렇게 많이 준비하지는 못했지만 짧은 그 준비 가운데서 함께 이 레위기 1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을 같이 얻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레위기 11장은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내용이 나오고 또 제사장들이 또한 지켜야 될 그 율례들, 그러면서 레위기 11장부터는 레위기 11장은 실질적으로 그 제사장이나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구별해야 될 그 음식에 대해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물론 이 내용은 실질적으로 구약시대에는 실제 그 생활 가운데서 그 음식을 구별해서 먹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신약시대에 와서는 신령한 영적인 생활에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실물 교훈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음식을 통해서 구별하는 그런 생활을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어떤 돼지라든가 토끼 또 많은 그 물고기 그런 것들은 오늘날 우리는 비늘이 있는 거든 없는 거든 우리가 먹을 수 있지만 이것은 지금은 물론 실체죠. 그러나 구약시대는 하나의 모형으로서 또 비유로서 실물 교훈으로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육상의 동물 그리고 물에 있는 생물 그리고 땅에 기는 하늘에 나는 새들 또 곤충들 또는 기는 여러 가지 동물을 통해서 먹을 것과 또 먹지 않을 것들을 구별해 주셨는데요. 창세기 7장에 보면은 노아홍수 이전에 이미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어요. 아마 정한 짐승들은 그 당시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짐승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서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그 짐승과 그리고 영적인 신령한 그 교훈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2절에서부터 1절에서 8절을 제가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육지 모든 짐승 중 너희의 먹을 만한 생물이 이러하니 짐승 중 무릇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약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그래서 새김질은 하는 족발이 굽이 갈라져 족발이 되고 새김질을 하는 그 동물은 정하지만 그 둘 중에 한 가지라도 구비하지 못한 그 짐승은 부정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교훈은요, 여기에 새김질을 하는 그 짐승들, 아마 대표적으로 보면은 시골에서 키웠던 그 소가 아마 대표적인 그런 동물일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당시에 저희 집에서 소를 키울 때 보면은 이제 저녁 시간에 음식을 이렇게 여물을 주고 식사를 음식을 다 먹은 다음에요, 뒤에 이제 밤에 마당을 한번 나와 보면요, 그 외양간에서 소가 계속해서 거품을 내면서 우물우물 씻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자, 그 당시에는 제가 생각을 잘 못했지만 나중에 학교에서 공부하기를 이제 반추라고 해서 소는 위가 4개이기 때문에 제1 위에서 소화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제2위로 옮기고 또 거기서 끄집어내서 또 소화하고 그리고 또 다시 제3, 제4위 그쪽으로 옮겨서 계속해서 그 씹기 때문에 나중에 그 어떤 풀이라든가 또 식물을 통해서 많은 그 영양소를 충분하게 섭취한다 하는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제가 오늘 프로그램을 보니까 그 풀은 여러 가지 그 섬유질이 많기 때문에 원래 영양소를 쉽게 이렇게 영양소를 이렇게 흡수하기가 참 어렵대요. 그런데 소라든가 여러 가지 그 반추하는 그 동물들은 대새김질하는 동물들은 아주 오랫동안 씹기 때문에 그 속에 들어있는 영양소를 아주 10분 흡수를 한다라는 그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풀을 정말 소화하기 힘든 그 식물을 먹지만 육중한 체격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대새김질을 통해서 오랫동안 그 씹는 걸 통해서 그것이 가능해요. 사람도 밥을 오랫동안 씹으면 단맛이 나고 또 소화력이 좋지 않은 사람은 소화가 잘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떤 글에 보면은 현미는 적어도 100번을 씹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도 제가 책에서 읽은 적이 있는데요. 어쨌든 이 식물을 통해서 그 대새김질을 통해서 거기서 충분하게 그 영양을 흡수하듯이 바로 우리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양식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소화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지켜 행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읽고 순종해 갈 때 그 말씀을 한 번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또다시 이제 새김질하고 또 그 말씀을 암송할 수 있으면 암송하고 또 암송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좀 길어서 암송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그 중에서 특별히 자기에게 좀 약점이 되는 또 특별히 마음에 와닿는 그런 말씀들은 좀 적어서 어떤 책상에 붙이기도 하고, 자 그렇게 그걸 늘 마음에 간직하고 또 그것을 되새김질하고 또 묵상하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것들을 우리도 고쳐나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듣고 또 읽고 잊어버리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박혀있는 정말 그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그 말씀은 메모를 해두고 다시금 그 말씀을 또 상고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주일 설교라든가 또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고 지나가는 것이 좋지 않고요, 그냥 들을 때 정말 구구절절히 다 적을 수는 없더라도 그 중에 정말 교훈되는 몇 가지는 좀 메모를 했다가 또 집에 가서 그것을 다시 묵상하고 또 그것을 되새겨보고 하는 그런 생활이 정말 필요할 거예요. 학교에서도 누가 공부를 잘하는가라고 보면요, 물론 아주 어릴 적에는 머리가 뛰어나서 공부 시간에 딴짓하다가 뭐 도시락 까먹는 생각만 하다가 나중에 이제 시험 볼 때 되면은 벼락 공부해서 공부 잘하는 애들이 좀 있긴 해요. 자, 그런데 그것은 이제 초등학교나 뭐 저학년 때 이럴 때나 가능하고요. 나중에 중학교, 고등학교 또 계속해서 올라가면은 결국은 수업 시간에 정신 차려서 잘 듣고 그리고 메모를 했다가
그것을 집에 가서 이제 복습을 하고 또 예습 복습을 잘하는 그런 학생이 공부를 잘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습이라고 하면 집에서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또 그 읽은 가운데서 뭐 그 한 장을 하루에 몇 장씩 읽는다 할 때 그 한 장을 한꺼번에 다 소화는 못한다 할지라도 아마 그 중에서 몇몇 말씀들은 우리 마음속에 와닿는 것을 정말 하루에 적어도 몇 개의 구절만큼은 우리 마음속에 되새김질을 하고 또 상고를 하고 상고라는 것은 자세히 생각해보고 우리 자신의 어떤 신앙생활과 나의 생활과 비교해보고 마치 거울을 보고서 그 잘못된 것은 고치고 머리도 바로잡듯이 우리의 그 신앙생활을 이 말씀을 통해서 늘 교정해가는 그것이 합당한 신앙생활일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복습을 예습을 평소에 성경을 많이 읽어두면은 말씀을 들을 때 지금 목사님이 직접 찾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거는 지금 레위기 어느 정도 있다 창세기 어느 정도에 있는 말씀이다 뭐 몇 장 몇 절을 모른다 할지라도요 그런 내용이 떠오르면서 아마 그 말씀이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예습은 그렇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죠. 자, 복습이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뭐 오늘 어떤 말씀을 나올까 미리 모르기 때문에 오늘 배울 말씀에 대해서는 예습하기는 어렵잖아요. 평소에 꾸준히 읽어나가는 것 그것이 예습일 겁니다. 자, 복습이라고 그러면 이제 학교에서 공부하고 난 뒤에 다시 그것을 다시금 좀 속독이라도 그것을 다시 읽고 또 생각해 보듯이 말씀을 들을 때나 또 읽을 때나 그 중요한 내용들은요 좀 줄을 쳐놓고 다는 시간이 없어서 다는 못 읽어도 적어도 줄친 부분만큼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래서 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성경을 어떻게 읽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고 이제 어떤 형제님이 질문을 하니까요 성경을 세 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근데 저도 지금 세 번을 읽으려고 노력을 하다가 참 그거는 참 쉽진 않는데 어쨌든 가능한 한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한 두 번 정도는 읽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정독으로 한번 하고 또 마음에 와닿는 그 구절들은 또 다시 한 번 정도 더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그래서 항상 그런 반복적인 그런 자세 읽을 때도 그렇고요. 또 말씀을 들을 때도 메모해서 그 말씀을 다시금 묵상하고 또 필요하면은 조그마한 노트에다가 거기다 메모를 해서 다시금 그 암송을 하고 그래서 암송하면서 그냥 외우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활을 또 되돌아보고 하는 것들이 필요할 겁니다. 근데 이 제가 주일학교 그 반사를 하면서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주일학교 반사를 하면서도 아이한테 항상 그 나오는 글이 그거예요. 아이한테 어린이들한테 가르치기 전에 먼저 선생님이 먼저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물론 지금 저도 이 말씀을 공부를 하면서 제게 참 부끄러운 부분들 또 책망되는 부분들을 많이 생각했는데 그래서 어떤 봉사를 하더라도 꼭 어떤 반사가 되는 그런 봉사만이 아니더라도 뭐 찬양되든 또는 다른 봉사를 할지라도 그 봉사를 하는 가운데서 여러 가지로 어떤 어려움을 겪든지 또는 때로는 실망이나 낭망이 되든지 하는 그런 내용들도요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어떤 새로운 용기와 또 힘을 분명히 주실 거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가르치는 분의 입장에 있다는 분은 더더욱더 우리 자신을 아마 가르침을 받아야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저도 그렇게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2편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2편 시편 2편 1편 1절 2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예.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자 1절의 그 1절의 내용은 행실의 내용이잖아요. 근데 2절의 내용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사실은 2절이 2절이 전제가 돼서 아마 1절이 가능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물론 여기서 말하는 그 율법이라는 것은 단순히 뭐 십계명이라든가 그런 의미보다는요, 성경, 구약 성경, 즉 이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모든 그 구약 성경을 가르칠 거고, 즉 우리에게는 바로 신구약 전체 성경을 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뭐 주야로 묵상한다고 해서 일을 할 때 일을 안 하고 이것만 생각한다는 것보다도요, 아침에 시작할 때 우리가 성경으로 시작을 하고 또 기도와 성경으로 시작하고, 짧더라도 또 정말 시간을 내기 어려운 분이라면은 출근 시간, 그래서 지하철에 아주 바쁘거나 버스에서도 바쁠 때라도 조그만한 그 포켓 성경 또는 요즘에는 파트너 성경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들고 다니면서 정말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되새겨보는, 그리고 직장에서 점심시간에 좀 잠깐을 이용하시든지 또는 퇴근 시간이든지 또는 아주 그 조용한 시간, 물론 직장인들은 다른 때는 시간 내기 어렵기 때문에 아마 저녁 시간이나 새벽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근데 가정주부라면은 아마 믿지 않는 남편 때문에 시중을 들다가 시간을 내기 어렵다. 그러면 좀 조용한 하루 한낮 가운데 조용한 그 시간을 두고 이 말씀을 정말 깊이 있게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자주 그것을 생각해보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 1절에 나와 있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그런 행실로 바로 이 말씀을 묵상하고 행하는 가운데 그것이 순종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그 길,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공급받고 또 그것을 묵상하고 또 우리 생활을 교정해 나가고 또 순종해 나가는 그런 것이 합당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예, 다윗은 그 생애 가운데서 늘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봤고, 그리고 자기의 마음과 그리고 자기의 어떤 그 말과 그리고 마음의 그 묵상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정말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19편에 보면은 나의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이제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애 가운데도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그것을 묵상해서 하나님이 참으로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나의 생활로 변화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또한 읽고 듣고 순종하는 것이 필요할 거예요. 자, 이 말씀의 그 묵상은 우리가 정말 고난과 환난당한 그런 위험한 처지에서도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시편 77편을 보시죠. 예, 시편 시편 77편 4절부터 15절까지 좀 깁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주께서 나로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이전에를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한 나의 노래를 기억하여 마음에 묵상하며 심령이 궁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 인자하심이 길이 다하였는가 그 허락을 영원구히 폐하셨는가 하나님이 은혜 베푸심을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 긍휼을 막으셨는가 하였나이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연약함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곧 여호와의 옛적 기사를 기억하여 그 행하신 일을 진술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큰 신이 누구 오니이까 주는 기사를 행하신 하나님이심이라 민족을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구속하셨나이다.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백성을 무리양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예. 여기에 그 아삽의 시다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1절에 맨 앞에 77이라는 거에. 그래서 앞서간 그 성도들이 정말 자기에게 당해 있는 어떤 고난이나 환난 가운데 또는 물론 징계의 경우도 있겠죠.
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아, 이제는 6절에 밤에 한 나의 노래를 기억하여 마음에 묵상하며 심령이 궁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 인자심이 길이 다했는가? 그 허락을 영구히 피하셨는가? 하나님이 은혜 베푸심을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 긍휼을 막으셨는가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정말 그 기도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처음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답답한 상황이 있을 때요, 아, 이 답답한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 아닐까,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건 아닐까, 왜 이렇게 나는 정말 답답하고 힘든 일이 연속될까, 아마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이 시편 기자도 그러한 마음 상태였잖아요. 자, 그런 상태에서 여기 12절에 또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리이다. 이제 11절에 곧 여호와의 옛적 기적을 기사를 기억하여 그 행하신 일을 진술하리이다. 옛적 행하신 이 뭐냐면 애굽의 그 홍해에 애굽에서 바로의 그 압제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인도하셨고, 그리고 홍해 바다를 갈라서 거기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시고, 광야 40년 동안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그 광야 가운데서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무리 양같이 그 양떼 앞에 하나의 목자가, 하나님은 목자가 되시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는 양떼가 돼서 그 광야 생활을 인도함을 받듯이, 자, 자기의 그 조상들의 그 역사를 상고하면서 아, 하나님은 정말 천지를 창조하셨고 어떤 그런 악의 세력이라든가 그 세상 왕의 세력 가운데서도 건질 수 있는 분이다 하는 것들을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묵상을 했습니다. 자, 그 묵상을 하는 가운데 아, 그렇지, 나에게도 내게 이런 곤란한 상황이 현재 있지만 아마 머지않아 주님은 분명히 이 가운데서 건지실 거다 하는 그런 확신과 믿음이 분명히 생겼을 거예요. 다윗도 똑같은 그런 묵상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한 예들을 좀 보겠습니다. 시편 143편 시편 143편 4절부터 3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원수가 내 영혼을 빗박하여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흑암 곳에 거하게 하였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묵상하며 주의 손의 행사를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예. 그래서 이 다윗이란 사람도, 다윗도 그 생애 가운데 30세가 될 때까지 열 몇 살 때에 왕으로 되기로 이제 기름을 부음 받고, 그 다음에 사울에게 쫓겨 다니고 또 많은 그런 전쟁터에서요 그런 위기를 겪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고, 물론 주에 대한 결과였지만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또 죽을 위기도 겪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 이 다윗이 그 가운데서 이길 수 있고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 참담한 상태에서도 모르겠어요,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묵상하며 주의 손의 행사를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그래서 마른 땅이 비를 사모하듯이 바로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그 곤란한 상황에서 건지시기를 그것을 간절히 바라고 사모했던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이 다윗을 비록 고난은 통과시켰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결코 버리지 않고 끝까지 인도하셨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당황스럽고 정말 힘든 일들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실수하거나 또 잘못해서 오는 것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우리가 올바로 살아가려고 하는데도 까닭 없이, 정말 예수님을 까닭 없이 유대 종교가들이 핍박하고 죽이려 했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잖아요. 유대 종교가들은 또 바울 사도와 앞서간 그 주님의 일꾼들을 또 핍박했고, 자,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계획이 끝나기 전에는 바로 그들을
끝까지 주님은 보호하셨고 인도하셨듯이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배우는 목적은 우리 생애 가운데서 어떤 신앙적인 어렵고 곤란한 상황들, 자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앞서 기록된 그 모든 일들, 그래서 전에 기록된 모든 것은 우리의 교훈과 유익을 위해서 기록됐다라고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이 말씀을 통해서 상고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평화가 오고 우리 마음 가운데 더 확신과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올 거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또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우리 생활 가운데 지키려고 노력을 더욱더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서를 한번 보시죠. 야고보서 5장을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에서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예. 자, 이 말씀은 정말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어렵고 또 곤란한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면서 그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길이 참듯이 또 정말 그 욥의 그 생애 가운데서 억울하게 까닥 모르게 나타나는 많은 그 고난들을 견디고 이기고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갑절이나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은 그 모습, 바로 그런 것을 배우는 목적은 우리 생애 가운데도 주님을 온전히 의지한다면 지금은 비록 욥이 당하는 그런 고난과 같은 어려움에 있다 할지라도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으라라는 그런 뜻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앞서 기록된 이 말씀들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 그 기록된 어떤 사건이나 또 말씀들을 우리 마음속에 또 새길 때, 그래서 잠언 3장과 잠언 7장에 보면요,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라, 눈동자처럼 지켜 행하라,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판에 새길 때 어떤 그런 파도와 같은 그런 어떤 유혹이나 또 많은 죄들이나 그런 것들이 또는 그 위험한 어떤 상황들, 그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가 얻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동물들이 새김질을 통해서 그 힘을 얻고 에너지를 얻고 어떤 바로 양식이 되듯이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충실히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또 묵상하고 행하는 그런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올바른 신앙생활이 또 담대하고 승리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가능할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고 읽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는 성경에 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주의 지혜를 우리는 얻을 수 있다라고 또 생각할 수 있어요. 가끔이 아니고 3개월마다 나오는 우리 교회 그 생명의 빛에 보면요, 단상하고 그 다음에 사색이라는 그 글이 나오죠. 그 면을 보면은 참 얼마나 그 지혜로우신지, 참 이 보석과 같고 주옥과 같은 그런 말씀과 어떤 교훈들이 그 안에 담겨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도 물론 주옥과 같고 참 보석과 같은데 그것이 참으로 우리의 생활 가운데 어떤 적용이 되고 실질적으로 아주 이해하기 쉽게 그런 것들을 어떤 경험 가운데서 또 사물 가운데서 많은 그런 또 이해한 그런 것도 또 아주 귀한 교훈인데요. 그런 말씀도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이 단상이라는 말도 짧은 생각 이런 뜻이잖아요. 뭐 짧게 생각했다는 뜻보다는 짧은 글, 아주 깊이 생각한 짧은 글이라는 뜻이겠죠. 또 사색, 아주 깊이 있게 생각한 그 나온 생각한 그 생각하고 또 자신을 돌아보고 하는 그런 가운데 그런 귀한 그 글들이 나오고 우리의 생활 가운데 연결을 시킬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더욱더 묵상하고 또 행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필요할 겁니다. 시편 119편 시편 119편
97절에서부터 96절에서부터 100절까지 96절에서 97절에서 10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하므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니이다. 예. 그래서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예, 하나님의 이 말씀을 사랑하고 또 그 말씀을 또 묵상한다. 총일토록 이 성경만 붙들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요. 정말 정기적으로 성경을 또 가까이 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받은 그 교훈을 틈틈이 또 생각해보고 소가 되씹듯이 그래서 그러한 그렇게 순종해 나갈 때 이게 뭐라고 했어요?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그래서 이 마귀는 아주 지혜롭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런 말씀 있죠. 뱀은 아주 교묘하고 그리고 지혜로운 방법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넘어뜨리려고 끊임없이 노력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뱀보다 더 지혜로운 하나님의 지혜로서 우리가 채워지지 않으면 그것을 이길 수가 없을 거예요. 이 고단수는 이제 뭐 바둑이라든가 또 어떤 장기 뭐 이런 거 보면은 뭐 3단과 1단과 5단의 차이는 아주 크게 나잖아요. 뭐 10급과 1단하고는 엄청 차이가 나듯이 자 그런 것처럼 바로 창조주 그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활이 그 지혜로 만약에 연결됐고 채워졌을 때 우리의 그 생활은 또 우리의 지혜는 마땅히 그 마귀의 괴계를 능히 꿰뚫고 또한 그것을 이길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니이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 어릴 때부터 그래서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네가 성경을 알았나니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고 구원을 받고 또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래서 올바르게 교육을 받았을 때 그 젊은 전도자였던 디모데는 아주 지혜로웠잖아요. 그래서 앞서간 많은 그 성도들은 많은 주님의 일꾼들은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그 말씀을 단순히 읽는 것 정도가 아니라요.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이 묵상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함을 통해서 아주 지혜로워졌는데 물론 삶에 있어서 전혀 경험하지 않은 것까지 뭐 다 지혜롭다 하기는 어려울지 몰라도 세상에 어떤 한 분야 또는 세상의 만물박사라 할지라도요. 그 사람은 인생의 근본적인 그 지혜에 있어서는 아마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은 그 지혜에는 미치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서 비록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해도요 어떤 우리가 우리 큰 교회 같은 경우는 좀 역사가 깊기 때문에 구원을 받고 또 오랜 시간 동안에 단련을 받으셔서 그래서 연세 또 드신 분 또 신앙적인 연륜이 겸하신 그런 분들이 교회에 많은 일을 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조그만 교회 같은 경우는 가보면은 이제 구원받으신 지 얼마 안 되는 그 연세 드신 분이 있다 할지라도 자 그래서 나이 때문에 어떤 교회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나이는 좀 젊지만 뭐 아주 어리면 안 되겠지만요 젊지만 그러나 구원을 받고 나서 이 말씀 앞에 항상 책망을 받고 또 묵상하고 또 순종해가는 그 생활 가운데서 교회 생활에 대해서 얻은 그 지혜를 가지고 정말 열심히 앞장서서 봉사하는 그 모습들을 볼 때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지혜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세상에서는 나이 순인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 하나님의 교회는 정말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순종해 가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지혜로서 또한 물론 세상 생활 가운데서 또 경험도 물론 겸비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바로 그러한 것이 비록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노인의 지혜보다도 하나님 보실 때는 더 지혜롭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뭐 생활에 관한 모든 그 생활의 지혜까지 다 지혜롭다는 것보다도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행하는 가운데 분별하고 행하는 그 지혜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합당한 지혜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서도
정말 오랜 기간 동안에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단련을 받고 또 지혜를 얻었을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지혜가 될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쪽발이 갈라졌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사바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여기 사반이라든가 토끼, 그래서 이 토끼라는 어떤 글을 보니까요, 토끼가 새김질을 하는 그 동물이라는 것이 밝혀진지는 불과 얼마 되지 않았대요. 옛날에는 토끼는 전혀 새김질을 하지 않는 그런 동물로 알고 있었는데 이 토끼가 바로 새김질을 하는 그런 동물이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기록되는데도 아주 정확한 그런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뭐 이거 외에도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도,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는 것도 그것이 밝혀진 것도 얼마 되지 않았고, 또 죽은 시체를 만지는 것이 부정한데 물론 그것은 그리스도의 행실을 가리키기도 하지만요, 죽은 시체 가운데 있는 어떤 그 병균들 이런 것들이 정말 그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사람에게 상처 가운데 치명적인 그런 영향을 주는 것도, 그런 감염을 할 수 있는 것도 불과 얼마 전에 알게 됐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미 3500년 전에 그 하나님의 지혜로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반이라든가 토끼 이러한 동물들은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다. 굽이 갈라졌다는 것은, 굽이라는 것은 발이잖아요. 발이라는 것은 걸음을 가리키죠. 그래서 말씀은 수없이 듣고 그 다음에 그것을 생각도 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생각하고 묵상한 그 내용을 만약에 자기의 생활 가운데 연결시키지 못한다면 그것도 하나님 보실 때는 부정한 것으로 보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자에 보면은 서자서 아자어이란 말이 있다고 하잖아요. 글은 글대로 있고 나는 나대로 있다. 그러면 안 되겠죠. 자, 글에서 배운 목적은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이면은 이 책에 기록된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래서 바로 주님의 이 말씀을 배우는 목적은 결국은 행하기 위함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어떤 단순한 지식으로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고 행하는, 그 행하는 길에서 복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시편 19편에도 그 말씀을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까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오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까 시편 1편에도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교만한 자리에, 오만한 자리에, 또 악을 꾀하는 자리에 서지 않는 그 행실로 나타났던 것처럼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행하는 것은, 거울을 우리가 보는 목적은 거울을 보고 우리를 단정하게, 우리 자신을 단정하게 꾸미기 위해서, 단정하게 우리 자신을 단장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거울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또 묵상하는 그 목적은 그 말씀을 듣고 행하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행하는 그 일 가운데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로만, 마음으로만 생각한 거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물론 동기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 동기가 발단이 돼서 행함으로 나타난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급이 분명히 될 거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행함이 아니라 은혜로잖아요. 주님의 그 값없는
그 은혜. 그래서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라고 돼 있죠. 그러나 구원을 받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자격은 행함으로 되지 않지만 구원받고 나서 정말 죽도록 충성하라 그런 말씀도 있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행한 것, 바로 그것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즉 되새김질과 쪽발이라는 그 두 발이 그 굽이 갈라지는 그 쪽발이라는 그 두 가지가 병행이 되어야만이, 쪽발이라는 것은 구별되는 거잖아요. 옳고 그름이 구별되듯이 구별된 그런 생활. 자, 그것이 연결되지 않으면은 둘 다 이게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처음에는 열심히 하지만 그러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공급을 받지 않고 열심히 하다 보면 조금 있으면은 교만해지고 또 넘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또 어때요? 이 말씀을 그 말씀을 정말 새김질하면서 또 새김질하고 또 행하고 이 두 가지가 병행할 때 그 사람의 행실은 온전하게 이루어질 겁니다. 두 가지가 병행이 돼야 될 거예요. 그래서 맥켄토시라는 분이 좀 써놓은 글을 제가 잠깐 좀 읽어드리면요, 사랑으로 불려지는 것이 실천적인 의의가 없이 존재한다면 애매하고 흐릿하고 안일한 마음의 관습에 불과하며 모든 종류의 과오와 악을 그냥 관용해버리고 말 것이다. 그래서 사랑에는 반드시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있어야만 되지,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모든 종류의 악과 과오를 그냥 관용해버리는, 그것은 합당치 않죠. 그리고 의라고 불리는, 의라는 것은 행함이잖아요. 옳게 행하는 것. 의로 불리는 것이 사랑이 없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엄격하고 교만하며 바리새적이고, 바리새인들은 뭐냐면 외적으로는 행해요. 굽이 갈라진 것처럼, 돼지가 이렇게 굽이 갈라진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공급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뭐예요? 행위로는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 유대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그 공급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비록 외적으로는 행함이 철철 넘치는 것 같이 보여도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은 가증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참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외적으로 아무리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도 가증하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옛날 바리새인과 같이 지금도 참으로 거듭나지 못한 기독교인들, 거듭나지 못한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어떤 이교도들, 그리고 유교라든가 나름대로 어떤 양심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것도요, 만물부터 타락되고 거짓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는다면은 그 행함이 하나님 보실 때는 결코 그것이 선이 아닐 거다라고, 이렇게 선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한 일에는 사랑이, 또 사탄에게 한 것에 대해서는 철저한 증오를 가지고 배격하고 물러서는 그 거룩이 있어야만 한다 라고 이렇게 맥켄토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공급을 받고 또 그 공급받은 것을 우리 생활 가운데 실천해가는, 그래서 먼저 공급을 받고 그 다음에 행하는 이 두 가지가 병행이 되어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제 자칫 잠시 후에 처음에는 잘하는 것 같지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을 겁니다. 조금 지나면 김이 빠지고 지쳐버리잖아요. 그 지친 가운데서도 행할 수 있는 힘, 바로 그것은 주님의 이 말씀과 주님의 그 능력으로 공급함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할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레위기 11장 9절에서부터 1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물에 있는 모든 것 중 너희의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무릇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것 중에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무릇 물에서 동하는 것과 무릇 물에서 사는 것 곧 무릇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을 가증히 여기라. 수중 생물에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에게 가증하니라. 예. 여기 이 지느러미와 이제 비늘, 이 두 가지 역할을 먼저 생각하면요, 지느러미는 추진력, 이 지느러미는 이제 뒤에 달린 그 지느러미는 추진력이 있고, 그리고 배라든가 등에 있는 그런 지느러미는요 어떤 방향을 잡고
그 다음에 키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균형을 잡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이 추진력을 가지고 이 지느러미가 어떤 그 거센 물결도 헤쳐나갈 수 있어요. 물론 조그만한 물고기들이야 뭐 큰 물살에는 올라가기 힘들지만 정말 큰 물고기들은 웬만한 그 거센 물살도 그것도 이기고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어에 대해서는 자주 듣잖아요. 그 연어가 모천으로 가서 알 낳기 위해서 정말 사투를 벌일 때 올라갈 때 때로는 어떤 뚝도 거슬러 오는 폭포같이 폭포 정도는 안 돼도요 폭포 비슷하게 정말 그 높은 높이에서 떨어지는 그 물줄기를 타고서 올라가서 결국 모천에 도달해서 그곳에서 알을 낳고 죽는 그런 연어들도 있다고 그래요. 근데 바로 그 힘, 거기서 그 물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힘은 바로 지느러미의 그 힘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 것처럼 그 지느러미 역할은 바로 방향을 잡고서 그것을 향해서 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옳게 진리를 분별하고 이 말씀에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뜻에 올바로 분별한 뒤에 그 분별한 그 말씀을 가지고 정말 전진하는 그 능력, 자, 그 지느러미를 받듯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지느러미와 같은 바로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그 전진할 수 있는 힘을 우리는 계속해서 공급을 받아야 될 거예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지금은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요 이스라엘을 그 성지순례 해보신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요단강은 지금은 아주 조그만한 또랑처럼 돼 있대요.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요단강의 모습은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일이고 또 그 당시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당시에는 아주 물이 많이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아마 그런 생각도 해봐요. 갈릴리 호수의 물을 이스라엘 전국토의 관계 수로로 물을 빼기 때문에 아마 요단강 물이 적을 겁니다. 그런데 과거에 그 모맥이 정말 모맥이 필정 그 추수할 때는 그 녹았던 헐몬산에 녹았던 물이 철철 넘칠 정도라고 이렇게 여호수아서에 나오는데요. 그 여리고성을 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서 여호수아가 이끌고 나갈 때. 자, 그런데 그 요단강에 만약에 중간 정도였던 물고기가 있는데 그만 어떻게 잘못해 가지고 그 물고기의 지느러미가 잘라져 버렸다라고 생각한다면 아마 그 물고기는 그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서 갈릴리 바다로 올라가야만이 그 물고기는 살고 거기서 평안한 안식을 누릴 텐데 아마 그 물결에 결국 흘러 떠내려가서 사해바다로 들어가고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죄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그 지느러미를 사실은 아무도 받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느러미가 없는 그 물고기의 모습은 바로 죄인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씻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한 그런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 지느러미를 부여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지느러미를 사용해서 정말 갈릴리 바다를 향해서 나가야지 우리가 진정으로 살 길이고 또 하나님 앞에 진정한 평강의 길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지느러미를 만약에 상실했다면 흘러내려가서 사해바다에 가서 죽은 생활이 되듯이 죽어버리듯이 우리의 영혼이 확실히 구원을 받았다면 아마 지옥은 가지 않더라도요 그 사람의 생활은 하나님께로부터 지느러미를 받아서 이 죄와 그리고 사망의 이 권세 가운데 사망의 어떤 거하는 그 죄의 유혹, 세상의 그 유혹들, 세상의 죄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을 받아야 될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우리가 결국 이름은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라는 그런 말씀처럼 하나님 보실 때에는 죽은 자나 다름없이 잠자는 자의 모습과 같이 될 거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물고기가 거센 파도를 헤쳐나가듯이 구원을 받았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그 공급을 받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들이 있습니다. 자, 신앙적인 상황들이 있겠죠. 구원을 받고 나서 가족들 중에서 그 핍박들이 있을 수 있고 직장 생활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어떤 불이익과 또 어려움도 혹시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 신앙생활 때문에 어떤 담배도 좀 멀리하고 술도 멀리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오는 어려움도 있겠죠. 자, 그런 어떤 신앙적인 어려움들 또한 육신적인 어떤 어려움도 있겠죠. 자, 신앙적인 어려움 때문에 오는 또 다른 육신적인 어려움도 있고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시험들, 자,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어진 그 난관들 이러한 것들을
근데 떠밀려 가지고 만약에 그 요단 강물에 밀려서 사해 바다에 들어가면은 죽은 생활이 되듯이 그런 것을 이기지 못하고 만약에 넘어져 버린다면 올바로 신앙 생활을 못할 거예요. 그래서 당장에 하루 아침에 어떻게 되진 않는다 할지라도 그 물고기도 비록 지느러미 적지만 나중에 성장하면은 지느러미가 커지듯이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또 하나님의 이 공급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진다면 세상의 모든 죄와 유혹들 또 육신의 모든 죄들을 싸워 이기는 그것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바로 그것은 지느러미를 통해서 전진하고 추진력을 받듯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이 전진할 수 있는 그 힘을 공급받고 또 어떤 그런 난관과 어려운 상황들이라도 담대히 싸워 이기는 그런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필요할 거예요. 물론 그 싸움이라는 것은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이고 신앙의 싸움이잖아요. 자,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정한 그 짐승의 모습인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온전한 그런 생활의 모습일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먼저 36절까지 32절에서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근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예. 앞서간 그 성도들이 많은 그런 비방과 환난 심지어는 정말 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리고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압니다. 그 전진하는 그 표대 전진하는 그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단강에 있는 그 물고기는 갈릴리라는 목표가 있듯이 자 우리는 하나님께 향한 그 영구한 산업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영원한 기업 바로 그 주님이 주시고 하는 그 영원한 상급을 향해서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전진하는 그런 신앙생활일 거예요. 그래서 비록 잠깐은 우리가 손해를 보고 잠깐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영광을 바라보고 그 상급을 바라보고 어떤 고난도 정말 이 말씀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아서 담대히 헤쳐나가는 그런 신앙이 하나님 보실 때는 정한 신앙이다라고 볼 겁니다. 그래서 또 36절에서 39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에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눈에 빠질 자가 아니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세상 어떤 유혹과 세상 죄와 세상 핍박과 고난과 자 어떠한 그 어려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자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만큼은 결코 버리지 않고 주님 앞에 정말 전진하는 그 신앙 뒤로 물러서지 않는 그 신앙 참으로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눈에 빠질 자가 아니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이라. 침눈에 빠진 것은 결국은 사망에 거하는 생활과 다름없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바로 전진하는 그 지느러미를 사용해서 거센 물결을 헤치고 나가듯이 거센 많은 어려움들을 또 고난들을 당연한 거로 여기고 또한 헤쳐나가는 그러한 신앙을 하나님은 기쁘게 또한 받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 13절에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미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도다. 예. 그리고 10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팔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와 그리고 이삭과 야곱 앞서간 그 믿음의 선진들이 그 갈대아 우리에 있는 많은 그 아비 친척집 많은 육신적인 것들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갔던 그 모습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갔던 모습은요 더 낫고 영구한 산업 바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그 터 그 성을 바랐고 그래서 비록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라 그렇게 칭함을 받았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더 나은 본향 우리의 육신의 본향 이 아브라함의 본향은 육신의 본향은 갈대아 우로 죄악의 도시죠 우리의 육신의 본향은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다시는 이제 이 세상을 바라다 보지 않고 하늘을 향해서 천성을 향해서 바로 철로역장의 그 크리스찬이 장망성 장차 망할성을 빠져나와서 천성을 향해서 나가는 그 신앙생활을 하듯이 우리도 똑같이 앞을 향해서 전진하는 때로는 그 가운데 시험도 당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해치고 또 주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해치고 이기는 바로 그러한 신앙생활 또 전진하는 그 상급을 바라보는 앞에 있는 그 즐거움을 바라보고 상급을 바라보는 그 신앙생활을 하나님은 아주 기쁘게 여기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비늘이라는 것은요 어떤 보호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비늘이 어떤 그 물살에 의해서 쓸려갈 때 그 비늘이 바위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비늘을 아주 보호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할 겁니다 그리고 비늘이 있음으로 인해서 어떤 물의 온도와 어떤 체온과의 어떤 그 조절도 어느 정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 비늘이라는 것은 이 물고기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속사람이 더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그 생명사계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또 전진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병행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에베소서 6장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10절에서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기 위해 쓰기 위함이라 예. 그래서 14절에서 17절에 보면은 구체적으로 전신갑주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우리가 전쟁을 할 때 정말 완전 무장을 하고 자 요즘 말고 옛날에 그 전쟁 무기는요 칼과 창 그리고 이제 방패를 가지고 전쟁터 나가는데 이 두 개의 무기만 가지고 가면은 아마 자칫하면 상처나기가 쉬울 거예요 아마 죽기 쉽상일 겁니다 왜냐하면 방패가 미처 막지 못하는 것도 있고 자 그럴 때 온 몸에는 정말 옛날에 그 장군들의 입는 그 갑옷들 보면요 장군들 옷을 입고 갑옷을 입고 갑옷 그 사이사이에 보면은 그 쇠붙이로 된 그 비늘들 있잖아요 물고기 비늘처럼 쇠붙이 비늘들 있죠 쇠붙이를 완전히 해버리면 움직이질 못하니까 아마 비늘처럼 해버리면 이제 쉽게 움직이겠죠 팔이 그래서 장군들 그 사진에 보면은 또 사극에 보면은 여기 이제 비늘들이 이렇게 쫙 있잖아요 온몸에 자 그 비늘들로 인해서 화살이 쐈을 때 그 쇠붙이가 바로 그 화살을 막아주고 칼을 또 막아주고 그래서 장군들이 옛날에 썼던 그 투구들은요 망치라든가 도끼로 있는 힘대로 치기 전에는 웬만해서 그게 깨지지 않는데요 그래서 지금도 그 투구는 전투일 때 군인들이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투구 그리고 온몸을 정말 그 커버하는 그 갑옷을 입고 전신이라고 했으니까 하다못해 팔목이라든가 발목까지도 그 전개기까지도 그렇게 완전 무장을 할 때 아마 그 군사는 정말 싸움을 할 때 온전한 싸움 준비가 가능할 겁니다 마귀는 시시각각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유혹을 하고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은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정말 우는 사자가 먹이를 찾듯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 헤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동물의 세계를 보면 배고픈 그 사자, 그 건기가 다 지나갈 무렵에서 그 배고픈 사자는요 너무너무 싸납잖아요. 그 싸나운 그 사자가 먹이를 향해서 달려들듯이 우리를 향해서 사탄 마귀는 악한 그 화전, 불화살을 가지고 쏘듯이 우리의 심장을 향해서 쏘고 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온통, 우리의 발걸음과 많은 것들을 죄의 유혹으로, 세상의 유혹으로 넘어뜨리려 할 겁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대적에서 싸우고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 말씀과 기도와 또 교제, 또 하나님의 계속해서 주시는 성령의 공급하심, 자 그리고 또 구별된 그 올바른 그 생활 행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의 무기다, 또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바로 전신갑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언제 에베소 6장은 많은 분들이 좀 말씀도 하셨고 언제 또 기회 있다면 이것은 또 자세히 공부하는 그 시간이 있으면 아마 유익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교제와 또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서 그리고 이런 것으로 우리 자신을 무장하고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받고 그리고 또한 이 지느러미로 나아가듯이 우리의 믿음으로 담대히 전진하는 그 신앙생활,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승리하는 그 신앙생활이 가능할 거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동물, 여기 생물들 중에요 지느러미가 없는 그 생물들 보면은 사실은 눈으로 보기에도 참 징그러워요. 뱀장어라든가, 뱀장어는 지느러미, 뱀장어는 지느러미가 좀 있나? 비늘이 없는 그 생물들 보면은 미꾸라지, 또 뱀장어, 메기 이런 것들을 보면요, 이렇게 볼 때 별로 이렇게 기분은 별로 좋지 않아요. 아주 좀 섬찟한 색깔도 시커머해가지고 좀 섬찟하고 배는 하얗고 굉장히 좀 섬찟섬찟하죠. 그리고 뿐만 아니고 그 생물들이 살고 있는 공통적인 그 것이요, 비늘이 없는 그 생물들은 되게 좀 더러운 물. 더럽진 않더라도 어떤 그 진흙이라든가 또 어떤 그런 속에서 이제 큰다고 합니다. 근데 비늘이 있고 그 다음에 지느러미도 있고 이 두 가지가 겸비되어 있는 그 물고기들은 대개는 맑은 물, 아주 수초, 아주 그런 데서 되게 살거든요. 그런데 으쓱하고 어둡고 어떤 아주 좀 지저분하다기보다는 좀 진흙같이 그런 좀 더러운 곳, 이런 곳을 주로 찾는 것은 바로 아까 말씀드린 그 비늘이 없고 지느러미가 없는 그런 물고기들이 그걸 찾는데요. 제가 전도집회, 분당 전도집회 할 때 어떤 전사님께서 이제 그 얘기를 하신 것을 참 기억이 나요. 미꾸라지를 탕을 끓이면은 되게 미꾸라지 탕 하면은 이제 좀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좀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미꾸라지 탕을 끓이려고 할 때 그냥 끓이면 안 된대요. 그냥 끓이면 참 먹을 때 참 그 이물질이 많이 끼기 때문에 어렵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마가복음 9장을 얘기하셨어요. 소금을 그 미꾸라지에다가 탁 치면요, 소금을 이제 치면은 아주 그 막 뒤틀고 막 야단 나잖아요. 근데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미꾸라지 그 속에 있던 어떤 진흙이라든가 오물들 이런 것들이 속에 있던 것이 그 몸을 뒤틀면서 다 배설이 돼서 이제 그 다음에 씻으면 아주 깨끗한 그런 미꾸라지가 돼서 그 다음에 미꾸라지 탕을 끓인다, 뭐 추어탕을 끓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모습을 들었는데, 만약에 그대로 먹으면 아주 지저분하겠죠. 자 그런 것처럼 대개는 이런 비늘이나 지느러미가 없는 그 물고기들은 대개 좀 더러운 곳에 살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위생적으로도 이게 맞고요. 뿐만 아니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어떤 죄를 멀리하고 성결하고 구별되고 거룩한 생활을 하라라는 그런 뜻일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한 합당한 말씀이고, 또 이제 세 번째 레위기 11장 13절에서부터 19절까지 또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 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어음과 매와 매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다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노자와 부엉이와 따오기와 당아와 오름과 학과 황새 종류와 대승과 박쥐니라. 이게 뭐 저기 좀 자료를 찾아보면 어응이라고 그러면 그 바다 독수리의 일종이고 다우마스는 매의 일종,
노자는 가마우찌, 그리고 따우기는 뜸부기과, 그리고 당화는 피리칸, 오릉은 독수리과고, 그 다음에 대승은 오디세라는 그 새들로서 좀 이제 썩은 거나 또 지저분한 걸 먹거나 또는 지저분한 곳에 이제 둥지를 틀고 사는 그런 새인데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독수리라든가 솔개, 그 다음에 매, 까마귀 이런 그 새들을 보면 좀 맹금류에 속하고, 그리고 다른 새들을 잡아먹고 또 곤충도 잡아먹고 또는 때로는 짐승, 조금 조그만한 그 짐승들, 쥐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도 잡아먹는 그런 아주 맹금류죠. 싸납고, 싸납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구원을 받기 전에 이 육식성인 것처럼요, 우리 마음속에 육식성인 것처럼 우리의 속에 어떤 육신의 성품들, 육신의 것을 추구하는 그 마음들, 육신의 것을, 바로 그 육신의 성품을 버릴 것을 또 가리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온전히 육신 가운데 태어나서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그래서 육신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했던 그런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 육신의 일을 벗어버리고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라, 그런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우리의 육신적인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기 싫어하는 그 육신을 복종시켜가는 그런 생활을 가리킨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싸나운 기질, 구원받기 전에 그 마음속에 싸나웠던 그런 마음들 있죠. 어떤 분을 품고, 그래서 전도서 9장에 보면은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살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 돌아가는 것이라, 그런 말씀처럼 물론 세상의 헛된 것을 향해서 나가는 것도 미친 마음이지만 그것을 잡기 위해서 정말 그 마음속에 어떤 분노와 한을 품고 살아가는 그 모습들, 자 이러한 것들도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자비를 받았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 그리고 정말 어린아이가 아주 그 하나님 앞, 엄마 앞에서, 엄마 안에서 그 평안을 누리듯이 우리는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는 그 모습을 가르친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올빼미라든가 그 다음에 부엉이, 따오기 이런 그 새들은요, 굉장히 그 뭐랄까 이 고독을 즐기는 새래요. 그래서 대개는 밤 으슥한데 이제 불을 켜고서 나무 속에서 이제 그냥 숨어 있다가 적이 다가오면 잡아먹는 아주 그런 새들이잖아요. 아주 으슥하고 그 다음에 음침하고 그리고 고독을 즐기는. 근데 예, 구원, 저도 이제 개인적인 성품은요 별로 이렇게 사교성이 좋은 성격은 아니에요. 아마 여기 계신 형제자매들 중에서도 사교성이 좋으신 분도 계시고 또 좀 적으신 분도 계시지만, 구원받기 전이야 각각 제 나름대로 제 성격대로 살면 되죠. 그러나 이제 구원을 받고 나서는 그러한 성격도 하루아침에는 좀 버리기 어렵더라도요, 서서히 그것을 정말 우리가 버려가면서,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함께 어울리고 함께 합력하는 하나의 무리로서, 그래서 아까 시편 77편에 우리를 이스라엘 민족을 무리양같이 인도하셨도다. 그래서 양은 옛날에는 이사야 53장 그 6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는 각각 제 길로 갔다, 그래서 목자 없는 양이 뿔뿔이 흩어지듯이 제 멋대로 우리가 살아왔지만 이제는 한 목자, 영혼의 목자 대신 주님 앞에 돌아와서 한 무리 가운데서 그 무리를 지어서 거기서 연합하는 생활,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고 교회생활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3편에 보면은 형제가 동거함이 동거하고 형제가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그래서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생활, 바로 그것이, 그리고 양이 한 그 목자 안에,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또 다른 양이 있는데 그들도 우리와 함께 인도하여서 한 무리로 만들겠다,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원래 있던 무리는 유대인들 가운데 구원 얻은 무리, 그리고 다른 무리는 이제 이방인 가운데 구원 얻을 무리, 그래서 이 둘이 뭉쳐서 이제 하나가 된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의 교회를 형성할 걸 가리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 성도는 이제는 어떤 고독을 즐기기보다는, 옛날은 좀 고독을 즐기던 성격이라도 이제는 그런 것들을 좀 버리고, 그래서 이 교제가 있으면은 교제에 또 참여하고,
또 어떤 주님의 일이 있으면은 전도 집회라든가 또 집회라든가 또 이런 모임이라든가 또 봉사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 우리 자신이 거기에 이렇게 참여해서 우리 자신이 그 안에 섞이고 또 하나의 지체로서 우리가 쓰임을 받는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 정말 합당한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참 이 고독이라기보다도 이런 성격이 참 쉽게 고쳐지질 않아서 참 어려움이 많은데요. 어쨌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자신의 육신적인 그 합당치 못한 성품을 복종을 시키고 주님 말씀에 우리가 온전하게 순종을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러한 모습이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학이라든가 또 황새, 대승. 자,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그 동물들을 보면은 좀 죽은 독수리 같은 거는 죽은 시체도 먹고 그리고 잡식성이라서요. 살아있는 어떤 동물도 잡아먹고 그다음에 죽은 시체도 잡아먹고 그리고 곤충도 지저분한 것도 먹고 또 지저분한 데 가서 살기도 하고 아주 잡식성인 그런 새들도 여기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제는 잡식성이 아닌 정말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올바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일 겁니다. 그래서 얘기 들어오면은 다 일리는 다 있는 말을 조금씩은 하죠. 이 목사님 말씀도 옳고 저 목사님 말씀도 옳고 김 목사님 말씀도 옳고 박 목사님도 말씀도 옳고 옳은 것이 조금씩이야 다 있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 복음의 내용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요구하는 그 내용 바로 그것에서는 너무나 틀린 사람들이 많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은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하나님의 이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분별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분별력은 우리의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은 우리가 다시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해서 이제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또 말씀의 눈이 채워질 때 말씀의 눈이 떠질 때 더욱더 우리는 그 신앙적인 그 분별력을 가질 수 있을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썩은 것, 이것은 신 것, 이것은 정말 올바로 먹을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분리해서 분별해서 정결한 것만은 먹듯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옳은 그 말씀을 그래서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그 말씀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10장에 그래서 타인의 말은 듣지 않는다. 그래서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래서 어떤 것이 사람의 영혼을 구원시키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상급을 얻게 하는 그 말씀인지 이것을 옳게 분별하고 또 불멸한 그것을 정말 밀고 나가는 전진하는 그런 신앙 바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모습일 겁니다. 그 다음에 20절에서 23절까지 레위기 11장 같이 읽겠습니다.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 다니는 곤충은 너희에게 가증하되 오직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 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기뚜라미 종류와 팥종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에게 가증 아니라. 예. 여기에 기어다니는 것 중에 날개가 있는데 기어다니는 것은 다 부정하다. 자, 날개가 있는 것 중에 기어다니는 그 곤충들도 있거든요. 그 날개는 나르라고 달아준 건데 기어다니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렇게 우리에게 지각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셨지만요 날개가 있다는 것은 나르라는 의미로 주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날개를 사용하지 않고 날지 못하고 만약에 기어다니기만 한다 그것은 날개를 달아준 목적을 상실한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제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 보면은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시민권 그것은 하늘에 있는 그 소망 바로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존재인데 그걸 향해서 나가지 못하고 비록 우리의 구원받았다는 그 날개는 가졌지만 그러나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그리고 육신에 기어가는 세상의 육신에 빠져 사는 그 생활 바로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가증하고 부정한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 가운데 하늘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둔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실제 내 생활 가운데 정말 육신의 것에 폭 빠져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정말 점검하고
또 돌이켜보고 또 잘못된 것이 있다면 아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늘의 소망을 두고 그 소망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 겁니다. 그리고 밑에 29절에서 30절을 보면요, 땅에 기는 바 기는 것 중에 내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쪽제비와 쥐와 도마뱀 종류와 합개와 육지 악어와 수궁과 사막 도마뱀과 칠면석척이라. 여기 합개라는 합개하고 수궁은 도마뱀의 일종이라고 그러고요. 칠면석척은 카멜레온이래요. 한 장을 넘기면은 41절에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은 가증한 즉 먹지 못할지니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 다니는 것이나 뱀 같은 거죠.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가증함이라. 자, 이것은 전부 다 곤충들. 또 자,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부정하다. 날개가 없다 할지라도. 그래서 바로 이 모습들은 우리의 땅에 속한 생활, 땅의 것만을 추구하는 생활, 육신에 속한 생활들을 가르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가운데서 빼어냈고 구원을 받은 무리죠. 그래서 원래 교회라는 말 자체가 구별된 무리다. 그런 에클레시아라에서 그런 뜻이잖아요. 그리고 이 원래 구별이라는 말이 원래 거룩이라는 말 자체가 원래는 세퍼레이트, 그 구별이라는 그런 뜻이래요. 구별된 생활을 하나님은 거룩하게 보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날개가 있지만 그 중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뛰는 것은 정하다. 자, 이것은 뛴다는 것은 어때요? 어떤 함정이 있을 때도 뛰고 뭐가 또 있을 때도 뛴다는 얘기는요, 날개를 달아서 날개도 활용하고 또 뛰는 것은 어떤 모습이에요? 세상의 것에서 뛰어다니는, 건너다니는, 즉 세상의 어떤 죄라든가 유혹이 있으면 그것을 뛰어넘어가는, 자,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어떤 유혹이라든가 죄들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가는 바로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은 아주 정하게 보실 겁니다. 그 다음에 24절에서 시간이 많지 않을까요? 24절에서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유는 너희를 부정케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주검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무릇 그 주검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무릇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 족발이 아닌 것이나 새김질 아니하는 것의 주검은 다 내게 부정하니 만지는 자는 부정할 것이요 내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내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정하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것들이 내게 부정하니라. 예. 자, 이러한 종류의 주검들, 주검이라는 것은 죽은 시체들이잖아요. 실질적으로 그 위생상으로도 죽은 시체들은 몸에 해롭죠. 왜냐하면 거기에 많은 병균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그 돼지라든가 토끼는요, 그 토끼 같은 경우는 피 속에 기생충이 흐른대요. 그리고 돼지는 아주 더러운 곳에 살기 때문에 웬만하게 익혀서는 그 균이 다 죽지 않는, 위생적으로도 실제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이 건강상으로도 좋아요. 그런데 건강상 그 문제를 가지고 얘기한 건 아니고 우리에게 신앙적인 교훈을 준 거죠. 그래서 이 죽은 시체들을 만지지 말라. 이것은 바로 죽은 행실에 참여하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골로새서 3장을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3장 5절에서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예. 그래서 죽은 행실들, 몸의 사욕, 부정한 것들, 탐심들, 자, 이 모든 것들, 바로 이것은 옛사람이고
하나님 보실 때는 바로 죽은 행실들이죠. 자, 이러한 것들을 죽은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면은 그 세상 많은 죄들에서 우리가 구별이 되고 거기서 분별이 되고 거기서 떠나가는, 그래서 바로 그 거룩한 생활,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생활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시는 옛날 그 옛 성품에 속했던 그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죄인들이 아니죠. 비록 우리의 육신은 아직도 변화되지 않은 육신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그런 육신적인 요소가 남아있다 할지라도 점점 우리가 이것을 죽여가고 그리고 주님의 그 장성한 분량에 그 주님을 닮아가는 그 생활, 바로 그것이 신앙생활일 거예요. 근데 5절에 여기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여기 죽이라고 그랬죠. 구원을 받고 나서도 사실은요, 여기 말한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이러한 것들이 우리 육체에 이 타락된 이 변화되지 않은 육신 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에요. 어떤 사람은 한번 구원을 받으면 한번 뭘 깨달으면은 금방 천사가 되는 것처럼 얘기하고, 나는 죄를 하나도 안 짓는 완전히 그런 사람처럼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성경의 여러 말씀 가운데서 그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빌립보서 2장에 보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영혼의 구원이죠. 그리고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그 구원은 우리의 생활의 구원, 성품 구원, 우리의 죄와 유혹과 또 세상을 향한 세상에 속해 있는 그 우리의 변화되지 않은 육신의 성품들과 싸워서 이길 것, 바로 그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복종시킬 것을 말씀하죠. 레위기 다시 11장 44호절, 레위기 11장 44호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예. 그래서 바로 거룩이라는 것은 그 구별을 가리키고 죽은 행실을 멀리하고 그 다음에 바로 앞에 말한 그러한 것들, 정한 것, 부정한 것을 분별해서 부정한 것은 멀리하고 정한 것을 가까이 취하듯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서 올바른 것은 우리가 취하고 행하고 그리고 잘못된 것은 그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 말씀처럼 우리가 점점 멀리하고 또 죄를 복종시키고 하는 그 생활, 바로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거룩인데요, 주님은 너무나 거룩한 곳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시기 때문에 정말 어떤 죄인도 하나님 앞에 볼 수 없고, 그래서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느니라, 그런 말씀도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거룩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비록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교제할 수 있는, 바로 교제를 통해서 또한 함께 하시는, 바로 그 이 무리도 또한 거룩한 것은 당연할 거예요. 자, 아주 멋있는 제복을 입은 그 사관학교 학생이요, 사관생도가 정말 진흙탕에 들어가서, 물론 뭐 누가 빠져 죽을 위기에 있다면은 그렇게 하겠지만 그것도 아니고 아주 그런 데 가서 함부로 옷을 더럽힐 리는 없잖아요. 깨끗하게 차려입었으면은 깨끗한 그 행실에, 깨끗한 그 옷에 맞게 걸맞게 깨끗한 행실을 하듯이 우리가 점점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구별돼야 될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귀하게 쓰실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디모데후서 2장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예. 아무리 귀한 그릇이라도 그 속에 더럽다면 그것을 쓸 수 없겠죠. 우리에게 많은 재능과 우리가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외적인 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 만약에 합당치 못한 죄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귀하게 쓰시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먼저 안을 깨끗이 하면은 그 다음에는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듯이, 그죠? 자, 그런 것처럼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할 때 깨끗게 할 때 주님은 그 거룩한 거룩을 원하시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를 깨끗게 하는 사람을 주님은 가까이 하시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또 귀하게 역사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준비하고 우리 자신을 귀하게 준비하고 그래서 말씀으로 또 교제로 또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으로 우리 자신을 단장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쓰시고 그래서 전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 주위에는 많은 이뤄진 영혼들을 또 전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하나님은 주시고 전도로도 또 여러 가지 봉사로서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귀하게 쓰시기를 참으로 원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조건은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하고 하나님 앞에 준비할 때 그래서 옛날 그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준비된 대통령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죠.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준비된 그릇으로 항상 우리 자신을 구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아마 귀하게 사용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우리가 올바로 더 쓰임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올바로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해야 될 거예요.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예. 이 혼자는 깨끗하다는 게 불가능해요. 잠깐은 깨끗해질지 몰라도 조금 지나면 다시 원상태로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자매와 서로 교제 또 기도 말씀 이런 것이 병행이 될 때 또 봉사 이런 것이 병행이 될 때 우리 자신이 더욱더 깨끗해질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세상의 죄를 멀리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하고 또 형제자매를 가까이하고 또 합력하고 그 가운데 우리 자신을 날마다 깨끗게 하는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그 어린 양의 신부가 예비됐다. 그리고 하얀 그 세마포를 예비했는데 그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순종하고 올바로 행한 것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귀한 세마포로서 우리를 단장하고 그리고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할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하면요. 여기 사도행전 10장을 조금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0장 10절에서부터 11절에서부터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드리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소리가 있음에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리워 가니라. 예. 여기에 베드로가 이제 가이사랴에 가서 고넬료라는 사람을 이제 전도를 하게 되는데 그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이 이상한 환상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 보자기 안에 들어있는 각색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 레위기 11장에 나와 있는 또 신명기 14장에 또 다시 나와 있는 그 내용에 있는 짐승들이에요. 자,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것을 철저하게 분별해서 먹고 살아왔는데 그것을 먹으라고 하니까 이 베드로 가지고 소스라치게 놀랐잖아요. 그런데 14절에 15절에 또 두 번째 소리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 실질적으로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구약의 그 짐승을 분별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사라졌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만물이 다 정함에
버릴 것이 없느니라. 다 이제는 먹어도 상관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뭐 안식교를 비롯해서 뭐 요새 아주 신흥 종교 가운데 어떤 종교들은 뭐 음식도 분별하고 또 뭐 안식일도 지켜야 된다. 자, 그것은 장래일의 그림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신령한 그리스도인의 생활, 성령을 따라 사랑하는 새로운 성품을 받을 것을 가리키는데, 그것을 이제 문자적으로 잘못 오해를 해서 바로 이 말씀을 오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신약시대에 와서는 우리가 그런 것은 구약시대의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교훈이지 다시는 그것을 붙잡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런 말씀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붙잡지도 말고 만지지 말라는 것은 그 동물을 만지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런 교훈을 다시 그 교훈에 돌아가지 마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깨끗했기 때문에 모든 그 만물은 이제 먹어도 돼요. 그런데 여기서 요 지금 각색 이 동물들의 모습은 사실은 이방인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고넬료가 구원받을 걸 가리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죄인들의 온갖 죄의 모습을 레위기 11장의 모습은 나타내고 사실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1장에 나타나 있는 그 온갖 가증하고 더러운 그런 그 짐승의 모습, 그 싸나운 모습들, 자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부정하게 여기시고 싫어하시는데, 멀리하시는데, 바로 그 가운데 살던 우리가, 우리 죄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영원히 용서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깨끗게 됨을 가리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래서 이방인들이 원래 지었던 온갖 죄들의 모습이 거기 그림자적으로 나타나 있는데, 바로 그러한 죄 가운데에서 이제 우리가 구별됐고 구원을 받았고, 이제 구원받은 뒤에는 다시는 그 죄에서 이제 구별되고 그 안에 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고 로마서 6장에 보면은 새 생명을 받아서 새 생명 가운데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구원을 받고 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받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제는 이전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있었던 옛사람, 옛성품들, 옛죄들을 점점 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해야 될 모습으로 또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6장에 보면은 이제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가 멍에도 같이 하지 말고 아주 친밀하게 사귀지도 말고, 자 그래서 구별된 생활하라 그런 말씀들이 있죠.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간단히 요약하면 이 모든 것들은 이제 그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별시켜 주신 주님께서 주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주님의 걸음을 뒤따라가면서 성결한 생활을 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성결을 생활을 하면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우리의 거룩한 행실을 보고 구원 얻잖아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보고 행실을 보고, 자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것이 새로운 하나님의 성품을 받아서 생활하는, 마치 북한에서 김정일이 외치면서 살다가 귀순하고 나서는 다시는 김정일이 만세가 나잖아요. 김일성이 죽일 놈, 내가 쏘가왔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또 새로운 그 성품을 받아서 주님의 그 발걸음을 따라가고 또 거룩한 생활하고 또 올바른 쓰임받는, 바로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주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신앙생활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레위기 11장을 통해서 그 옛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주었던 그 음식의 분별을 통해서 오늘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의 죄에서 구별돼서 주님의 그 성품에 참여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또한 주님의 일을 맡은 자로서 올바로 쓰임을 받다가 주님 오시는 날 부끄럼 없이 영광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한다는 뜻을 배웠습니다. 저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더욱더 주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고 행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또한 주님, 이번 주간에 대전교회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이완 목사님을 비롯해서 전국 각 지역에서 목사님들, 전사님들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더욱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저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조금 늦었는데 찬송가를 212장 성결 기위에